황금빛이 감도는 탐스러운 자연의 선물. 겨울을 예감케 하는 바람도 노동의 고단함도 견딜 수 있는 건 알차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우리를 위로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색깔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예? 이런 해는 감이 아주 맛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고 힘든 줄로 모르고 그냥 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 각막관념 그 때문에. 가을철 와서 정말 풍성한 그 결실을 가져올 때 농업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 남해안을 품고 있는 고장 경남 사천시. 이곳에 우리 부부의 터전인 감농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이라는 천혜의 조건에 농부의 정성이 더해져 결실을 맺는 것이 농사죠. 올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를 거둬들이는 요즘 우린 설레고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이 뭐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수확 그 최성기죠. 지금 수확 적기고 지금부터 한 열흘간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하루 종일 따고 또 따도 과수원의 황금빛 물결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드넓은 농원에서 한 해에 얻는 감은 60톤가량. 단일 과수원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인데요. 튼실하게 자라서 농부의 수고로움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들이지 말고 전부 다 따입시오. 여름철의 그 가뭄에다가 좋은 햇빛, 그리고 가을철에 온 비로 인해서 큰 과실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적고 품질은 상당히 그 올라감. 제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신념이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서 내 자식과 손자들에게 바로 먹일 수 있는 그런 그 상품을 생산해서 제가 직접 판매도 하고 또 친환경 매장에도 납품하고 그럴 욕심으로 그렇게 하죠. 뭐 세계가 그 단일 시장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그 오픈된다고 봐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길 길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 답은 아니다. 남편은 30여 년간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농원을 함께 꾸려온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24년째 짓고 있는 감 농사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남다르죠. 감 연구의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감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애정 또한 지극한데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은 남편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애로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죠. 남자가 없는 농장을 운영하려니까 그래 고생은 엄청 해가지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일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바쁘면 막 서들고 합니다. 예. 하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공무원 월급이 옛날에는 작고 또 뭐 우리가 기본재산이 없고 하니까 농사를 지가 보태야 또 애들도 뭐 공부를 시키고 했으니까 또 안 좋은 거는 속아줘야 되고 계속 그 가손에 살다시피 살아야 됩니다. 안 달라드는 벌레가 없고 안 오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나 마찬가지로 매일 두 번 이상 돌아보고 어떤 나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는 걸 읽어야 됩니다. 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읽지 않고 나무에게 요구만 하면은 절대로 나무는 내놓지 않습니다. 자식처럼 농사 짓지 않으면은 그런 애착이 없으면은 그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가 힘듭니다. 예. 농원 곳곳에 깃든 남편의 손길은 결실의 계절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 땅심을 돋궈주고 손수 벌레를 잡아주는 정성 덕분에 속이 알차게 여문 탱글탱글한 감이 열매 맺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절반이 안 되고
뭐 한 20, 30% 정도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햇빛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도 그렇고 이게 하늘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 20, 30% 그게 그 하늘이 잘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이 좀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색깔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예? 이런 해는 감이 아주 맛있어요. 감이 색깔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익어야 이 제맛이 나거든. 한 봉우리 돼버린대. 농부로 살아오며 느끼는 건 자연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앙상하게 나무가 정말 우습잖아요, 그지? 쳐다보니까 이 겨울에 이 얼어가지고 봄에 이제 앙상하게 손이 첩첩 나올 때 그럴 때처럼 뭐 정말 신비하다 싶고, 가을에 이제 한급 막 노래 온 가수원이 막 가을이 이제 막 그때 제일 이제 기분이 좋고. 농업에 관한한 자타공인 전문가인 남편. 농민들을 위해 늘 연구했고 그들의 고민을 나눠질 줄 알았던 가슴 따뜻한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힘든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저는 농업을 공부했었고 제 자신이 농촌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부분에서 근무할 수 있고 제 자신이 또 농장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할 수 있었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농업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막 애정을 많이 쏟고 조금 온도 내려간다고 이리 뭐 그런 정도 되면 뭐 잠을 못 자있어, 사람 성격이. 그만 막 애가 터져서 죽고 성격이고 막 감한 게 얼고 이런 거는 전혀 자기 그 성격이 용서가 안 되는 성격이. 결혼 생활 40여 년. 자식 셋을 야무지게 키워냈고 포도며 매실, 감까지 과일 농사 짓느라 숨쉴 틈 없이 흘러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우중마하죠, 맨날. 칭찬은 못하고 맨날 뭐 이거 왜 이래놔서 저거 왜 이래놔서 마음속으로 고생했다는 생각 들어도 그거 입으로 칭찬은 못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죠. 뭐 후회되는 부분이 많지. 뭐 자식들한테도 이 살기가 힘드니까 뭐 따뜻히 그래 못 해주고 전부 다가 힘들었지. 여자 몸이니까 농사가 뭐 그냥 뭐 천평 2,000평 이것도 아니고 크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는 자기가 욕심이 안 차가지고 우리 마누라 힘든다 싶으면서도 뭐 이걸 왜 이래 놨냐고 막 성격이 그런 성질이니까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 저 양반은 1등 안 하면 안 되니까 1등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잘해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래서 농사 못 짓게 하고, 농사 질 때 내 혼자 하고, 그래, 제가 잘해줄 기죠, 뭐. 고단했던 아내의 세월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크고, 선명한 주황빛으로 물든 감을 볼 때면 고마움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키우는 단감은 적당한 당도와 아삭거리는 식감이 일품인데요. 농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세월은 단감의 품질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선물이죠. 애기가 학교 입학하는 기분 받아놨죠. 자기 집 감이 맛있다는데 제 기분에는 맨날 많이 부족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좋아. 선물 하나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 다른 데도 감은 많은데 여기까지 멀리 오셨네. 농부에게 가장 반가운 이는 내 손으로 키워낸 수확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자, 사장님, 돈 들었다. 단단하고 야무진 자연의 선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분을 전해줍니다. 수분을 듬뿍 머금은 감은 건강함 그 자체. 내 손으로 아내의 땀으로 키워냈으니 그 맛을 어디에 비할까요?
들었어.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죠? 연하고. 이 어떤 해는 뒷맛이 뜰거든. 그래, 올해는 뒷맛이 뜹지도 않고. 남향은 너무 메마릅니다. 척박하고 토양이 많이 유실돼가지고 아주 척박한 데가 남향이고, 북향은 토심이 깊고 햇빛이 좀 남향가수원에 비해서 적게 들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도가 상승되는 것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아삭아삭한 맛을 지니는 그런 그 센에서는 북향가수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농부에겐 새로운 작물에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천이 자랑하는 특산물 참다래를 나는 노년의 동반자로 선택했죠.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품은 참다래는 비교적 적은 노동력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인데요. 올해는 첫 수확이라 양이 적지만 내년, 내후년엔 더 큰 결실을 기대해봅니다. 지금 나이가 계속 들면은 단감 가수원이 이게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가수원을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참다래가, 팽지 참다래가 문제가 됩니다. 다래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좋은 산이 아니면은 앞으로 참다래 가수원을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는 판단을 가지고 경쟁력이 아주 있는 가수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신게 되었고, 처음에는 다래 농사 짓는 데서 제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아니, 나이 자꾸 들어가면서 힘들게 하려니까는 보기도 좀 안 좋고. 완숙아, 당신이 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보이가 다 속간데. 그래, 안 속으면 일이 되나? 그런데 당신이 처음에 반대해놓은 게 같이 가서 하자 소리도 못하고 내가 혼자 가서 세보게 다 했지 뭐. 내년에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서 좀 많이 따가지고 이 달의 돈도 이제 많이 좀 해봐야지. 아이고, 이건 어때? 똑 당신 닮았네, 넙득하니. 쌍둥이래, 쌍둥이. 그래, 아유, 당신 닮으면 그렇지 뭐. 주인 안 닮나, 키가. 이것도 좀 그렇고. 내 닮으면 뭐 가위 통통하지. 그래, 아유, 참, 내 당신 닮은 가위만 놓으라 그래. 남자는 힘을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섬세하는 일을, 이제 꽃속이라든가, 이런 건 여자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지금까지 그걸 잘 했어.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본 게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군 써야죠. 일군 써서 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총감독이니까, 회장이고, 우리 농장 회장이고 총감독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 감독만 하고, 쟤는 이제 일군이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과수원 한켠에는 남편과 나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황토와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지은 건강한 집이죠.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앉아 옛 추억에 젖어보는데요. 우리가 키워낸 농산물이 인정받고 대우받을 때 농부는 가장 행복해지고 그럼으로써 삶의 가치를 찾게 된답니다. 가락동에서 갱매된 과일 중에서 가장 값이 높은 과일에 선정된 거. 아이고, 기분이 좋았죠. 이게 전국에서 최고값이라는 것은 그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농가들이 그러고 싶지요. 1등 하고 싶지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내조 안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직장 다니기도 바쁜데. 그래서 참 오늘날 농장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막 90%는 뭐 우리 마누라 덕분이죠. 예. 손이 많이 끈질이 졌다. 옛날에 천일 때 보들보들 하더만. 그 대신 내가 지금부터 뭐 좋은 거 구리무 많이 사줄게. 구리무 하면 놈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배려는 좀 있어도 세심하진 않아지. 여자들은 좀 앞날 대기 서운하면 뒷날 다시 들미는 수가 있어. 그걸 못 들고 막 간을 칵 질러비거든. 그럴 때 엄청 서운해. 맞습니다. 재미는 영 없었지. 이 남편한테 한번 싸우고 싶어도 그 싸울 빌미가 없어지니까. 술을 먹고 뭐 늦게 들어와갖고 뭐 좀 잔소리 이러면 뭐 그 다음날 좀 싸움을 하고 할 건데, 전혀 뭐 사무실 일 알고는 농사만 짓고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니까. 당감은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 하고 힘이 좀 없어지면은 어떤 그 떠드는 사람에게 그 농사 잘 짓도록 넘겨줘야죠. 우리 자식들은 질 사람 없고. 없어. 농군이
농사 이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됩니다. 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어쩌다 와서 일 좀 그들면은 하기 싫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자질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남편이 타고난 농사꾼이라면 나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완성되어 온 농부. 흙냄새를 맡고 자연이 주는 신비를 체감하면서 농부의 삶이 힘들지만 의미 있는 기름을 알아온 40년 세월이었죠. 긴 세월의 노동으로 인해 몸은 늙어버렸지만 가을이면 가슴 벅차오는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 다 나왔더만 더 맛있어졌네. 이런 데 맛 없다 그랬나? 잘 해먹지 뭐. 그래 이제는 나는 새벽부터 일나서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우리 집사람 좀 안 하도록 그래 늦잠 좀 자고 낮에 또 일꾼들 참 잠이나 좀 챙겨주고 오후에는 자기가 좀 가서 목욕도 하고 좀 또 마사지도 받고. 근데 성격상 저게 그게 안 돼. 이 남편 혼자 일하고 있어도 내가 마음이 나가면 안 편한데 일꾼들 같이 데려놓고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그건 말이 안 되네. 힘들고 고단해도 부부니까 그 참고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부의 길은 고단했지만 자연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안겨줬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남편이 있어 나 또한 깨어있고 고민하는 농부로 살아올 수 있었죠. 자연은 가족은 그렇게 삶의 의미이며 나침반입니다.